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입한 NET 신기술 인증 제도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하고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이런 NET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성남. 그런데 응? 사진을 찍고 있는 기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게 아니고요. 네. 카메라 플래시로 저희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테스트인지? 그저 시험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인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네. 아크를 제거하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크요? 예. 아크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빛은 200만 룩스 정도가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눈에 실명될 확률이 있고요. 온도가 2만 도씨 정도 됩니다. 즉 태양 표면의 온도에 4배 또는 5배 온도가 있고요. 최적 팽창이 약 한 4만 배 정도 최적 팽창이 돼서 아크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인명 사망사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막대하게 끼치는 요인이 됩니다. 아크로 인해 청각이 손실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기 재해사고 중 아크로 인한 사고는 9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재난안전 및 그 산업안전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이 아주 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 사고 중에 전기 아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아크 보험이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아크 보호 제거 시스템. 여기 모니터 한번 보시겠어요? 모니터를 살펴보니 이 알쏭달쏭한 파형은 도대체 뭐죠? 아크 제거기가 동작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요. 보시는 거는 여기 파형은 아크가 들어온 그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끊어진 파형은 아크가 제거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측정하면 약 한 3.0963ms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4ms 이내에 양호하다 그 시험 성적이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했을 때 세 개의 전선 전압을 똑같이 맞춰 아크를 제거한다고. 이런 아크를 얼마나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 1000분의 4초, 4ms에 동작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톰슨 코일 액추에이터 구조 때문에 4ms에 동작할 수 있습니다. 톰슨 액추에이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 아크 제거기 구동장치에서 방출된 전기가 톰슨 코일 양단에 공급이 되면은 톰슨 코일은 전자 반발력이 형성이 되고요. 앵극이 되면은 가동자도 앵극이 돼서 가동자가 움직이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톰슨 코일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 반발력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했다는데. 아크가 발생하면은 가동 접전부가 고정 접전 측으로 이동되고요. 전기의 형성이 이쪽을 통해서 아크를 제거하게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험을 보여준다며 기계에 여러 전선을 꼽더니 바리케이트까지 설치하는 기술자. 상용 주파 내전압 시험인데요. 저기는 이제 그 실제 사용할 때의 전압보다도 약 두 배 이상 전압을 인가해서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아크 보호 제거 시스템이 전압을 견딜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하는데 검사 결과 합격.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최대 12kV, 12kV 정도 사용되나 오늘 시험한 거는 38kV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랜 연구를 거듭하며 NET 신기술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그런 노력에 따라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배로 신장했고요. 3년간에 걸쳐서 총 19명에 대해서 신규 고용 창출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꼭 필요하다는 신기술. 앞으로 이 신기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을 세계로 확대하여 전 세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싶습니다.